여러분 안녕. 인트로에서 다들 이미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앞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요즘에 약간 수우파 노제님 때문에 앞머리 뽐뿌가 막 더 강해졌는데 예림이라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앞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야 그냥 앞머리 잘라라 해가지고 주방가위로 이렇게 막 잘라왔어요. 전체적으로 좀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가 또 쿨톤이잖아요. 좀 쿨톤 분들도 하실 수 있는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윽한 느낌만 살리면 플럼 계열을 써도 충분히 가을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제님한테도 반했잖아요. 요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 거예요. 기초를 다 끝내준 상태라서 오늘 쓴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챙겨온 거 아니고요. 저희 친오빠가 쓰고 있는 기초예요. 친오빠가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었는데 클렌징품부터 해갖고 기초까지 싹 바꿔줬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거 진짜 좋다고. 이거는 TMI예요. 어쨌든 적어도 이거 기초를 딱 두 개를 발라주고 왔고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광고 제품이 나올 예정이에요. 일단 클리오 제품이고 정말 이거를 테스트를 시작하면서부터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클리오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쿠션인데 아직까지 테스트 단계긴 하지만 이거를 바르고 나가서 진짜 피부 수정을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마스크에 묻어남이 없는 거예요. 얘는 진짜 지금 이 시국에 마스크 시국에 딱인 것 같아. 제가 진짜 찐으로 소개한다고 그렇게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클리오랑 인연이 깊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사이부터 클리오가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이효리님이 킬 라이너를 광고할 때였어요. 킬블랙. 그래서 아무도 클리오 브랜드를 모르고 저 혼자 라이너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 막 영업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좀 많이 해가지고 아마 지겨워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클리오 하면 아이브로우랑 킬 라이너랑 그리고 쿠션이잖아요. 또 제가 요즘에 쿠션들을 테스트를 많이 하면서 좀 발굴해내는 재미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쿠션은 특히나 영상에 바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별로였다면 광고조차 받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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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깡나 언니가 선런칭을 할 때부터 좀 눈여겨봤던 쿠션인데 나만 좋게 느끼는 건가 싶어서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리뷰가 진짜 좋더라고요. 클리오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쿠션들을 이렇게 쪼르륵 보면은 얇은 건 진짜 가볍고 괜찮은데 커버력이 좋다 싶었던 쿠션들은 조금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쿠션은 진짜 한 번만 터치해도 답답한 느낌이 진짜 적은 편이에요. 2호 란제리 컬러랑 그리고 3호 린넨, 4호 진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2.5호 아이보리랑 3.5호 바닐라 컬러가 추가가 됐어요. 이게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호, 2.5호, 3호, 3.5호, 4호 이렇게 총 5가지 컬러가 있고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져서 본인 피부랑 잘 맞는 컬러를 더 자유롭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테스트를 할 때는 2호 란제리 컬러를 항상 바르고 다녔는데 오늘은 2.5호 아이보리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제가 보면은 여기에 잡티가 조금 있잖아요. 이런 잡티들을 진짜 얇게 얹는데도 커버가 잘 되거든요. 이게 커버 쿠션들은 아무래도 파우더 함량이 높다 보니까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스펙 쿠션에는 실키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건조한 느낌이 적어요. 바르는 팁이 있어요. 브러쉬로 펴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 위에 경계를 이렇게 없애주면서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얇게 발렸죠. 바를 때는 이게 커버 쿠션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벨벳처럼 마무리가 되면서 은은하게 광이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내 피부가 좋은 것처럼 좀 고급스럽고 매끈한 광이 돌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깔아줬으면 살짝살짝 밀어주면서 이렇게 커버할 부분들을 두드려줍니다. 보이시죠? 여기 양쪽 비교해보는 거. 한두 개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얇고 커버력 좋게 표현이 돼요. 바를 때 손가락 중지로 눌러주면서 살짝살짝 가볍게 두드려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별명이 스펙 쿠션인데 클리오 쿠션에 약간 스펙을 높였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들이 발라보시면 왜 이 별명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쪽도 마저 발라볼게요. 요즘에 또 가을이 되면서 평소에 쓰던 쿠션들은 이제 쓰니까 조금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계절이 바뀌면서 내 피부 타입도 계속 바뀌니까 계절에 따라서 좀 쿠션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마도 이렇게 결대로
발라주고 이렇게 두드려주고 너무 예쁘죠? 레이어링해서 커버해주면 커버가 되니까 딱히 컨실러는 안 써요. 목에도 발라줘야 되는데 반톤 낮은 이 린넨으로 목을 칠해줄게요. 얘도 이렇게 그냥 스쳐가듯이 이렇게 너무 목이랑 똑같은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한 톤이나 반톤 정도 차이가 나는 호수로 목을 칠해주는 게 좋아요. 윤곽을 좀 잡아줄게요. 노제님이 약간 아 이거 커버 메이크업은 아닌데 내가 그래도 메이크업 자체를 조금 따라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제님 콧대가 코끝에가 좀 도톰한 느낌? 요 포인트를 잘 살려줘야 될 것 같아. T존이 되게 또렷하신 느낌이어서 일단 위에 있는 얇은 걸로 코 모양을 좀 잡고 전체적으로 일단 그림자 효과를 좀 줄게요. 콧대를 여기 끝부분을 조금 뾰족하게 살려줍니다. 이렇게 뭔가 코끝에가 좀 살아난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인중도 이렇게 좀 진하게 살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오늘은 턱 쉐딩도 바로 해줄게요. 이렇게. 오, 뭔가 근데 차이 나지 않아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쉐딩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요 연한 브라운 톤으로 눈썹을 그려줄 거거든요. 한번 빗어주고 브러쉬로 그려줄 거예요. 오케이. 내가 뿌리가 자라가지고 요런 눈썹 해도 뿌리랑 같이 뭔가 맞춘 느낌이야.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딱 요 모양으로 그리고 브로우로 손에 힘을 빼고 전체적인 라인을 살살살살 잡아줄게요. 약간 뭔가 그냥 결을 좀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브로우 카라를 해줄 건데 브로우 카라가 이제 너무 진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말려주고 나서 해줘야 돼. 이거는 진짜 눈썹에 색을 입히는 정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연하게 이거 섀도우 두 개를 써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완전 쿨톤에 진짜 잘 어울리는 딱 그런 컬러들 위주로만 들어있고 얘는 쿨톤들이 쓸 수 있는 웜한 느낌들이 되게 많아요. 클리오 아이 팔레트 12 서울숲 가을바람 얘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오키드 보보 그리고 특히 이 팔레트는 이렇게 섀도우들이랑 블러셔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색 조합을 할 때 굳이 블러셔를 좀 복잡하게 찾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일단 서울숲 가을바람 이 컬러로 전체적인 눈의 컬러감을 입혀줄게요. 깔아주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이 베이지빛이 나는 이 컬러로 전체적으로 좀 채도를 좀 다운시켜주면서 이렇게 경계를 좀 없애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깔아줬던 같은 컬러로 눈 밑에도 한 번에 이렇게 다 이어줄게요. 웨이크메이크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 이 컬러로 딱 포인트를 줄 거예요. 눈 꼬리 부분에 살짝 얹어주면서 그려주고 남은 여분으로는 앞부분에도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렇게 언더 부분에도 이렇게 이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또 이렇게 해주면 이 컬러감들이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 저희 같은 톤들이
가을에 하기 좋은 그런 색조합이거든요. 제가 원래 점막을 안 채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점막을 채워줄 거거든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신 펜슬 라이너 모드 브라운. 얘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점막을 채워줬으면 이 눈 밑에 라인도 좀 또렷해 보이게 눈 밑에도 이렇게 따라서 뾰족하게 요 딥브라운 컬러로 뒷부분을 조금 이어서 라이너를 연장을 해줄게요. 눈을 이렇게 내리 깔았을 때 대각선으로 꺾여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예쁘거든요. 이제 릴리바이레드 무드잇 팔레트 맨날 쓰는 거 로즈잇에 있는 이 컬러 라이너의 경계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조금 더 또렷하게 또 요거를 끝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눈 앞부분도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거를 묻혀서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요. 아까 썼던 이 웨이크 메이크 팔레트 있잖아요. 브라운이지만 좀 로즈빛이 나는 브라운. 눈 꼬리 부분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언더까지 같이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섀도우 꼬리 부분에 넓게 이렇게 이렇게 얹어줍니다. 언더는 이 라이너랑 너무 이어주는 것보다는 끝부분에 공간을 조금 띄워주고 이 끝부분에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이게 또 빠질 수 없거든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아이펜슬 웰던 매트 코랄. 얘가 눈 라인을 잡아주는 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눈 점막 언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펄을 얹어줄 건데 여기 보면 이런 쉬머한 펄 있잖아요. 여기가 좀 어두우니까 이 부분에 한번 밝혀주면서 한번 쓱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눈 윗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펄감이 들어간 로즈빛 컬러의 섀도우인데 이거는 그냥 여기 눈 아래에만 컬러감을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한 번만 지나가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눈을 떴을 때 이쪽 보이는 부분 있죠? 이렇게 해줍니다. 펄은 딱 여기서 끝내고 이제 바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매끈 볼륨. 볼륨을 주는 마스카라인데도 되게 롱래쉬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고 제가 중간에 카메라가 과열이 됐다고 하면서 화면이 꺼져서 그 사이에 마스카라를 다 하고 왔거든요.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블러셔는 요 웨이크 메이크 팔레트 안에 있는 요거랑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여신빔을 좀 섞어서 쓸 거예요. 블러셔를 요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줄 거거든요. 살짝씩 터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광대 부분부터 너무 핑크핑크한 느낌이라서 이거를 깔고 나서 좀 섞어줘야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블러셔를 이렇게 광대 부분부터 이게 볼 쪽보다는 이렇게 광대 느낌에 더 가깝게 깔아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헤어라인이랑 이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섞어서 쓰면 예쁘게 잘 발릴 것 같아요. 립을 할 때도 이 구각 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채워줘야 입술이 조금 더
길어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보는 거랑 다르게 생각보다 바르니까 너무 딥하지가 않네. 이 플럼 컬러를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중앙 부분에. 플럼으로 해주고 좀 다크한 요 립으로. 어머, 립이 어쩌다 보니 다 에스쁘아네. 얘가 되게 글로우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글로우하게 연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술 중앙 부분에만 칠해서 이렇게 색감 정도만 얹어주고 얘도 그리고 요런 글로우한 느낌이 싫으면 저만의 꿀팁은 아니고 좀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꿀팁이에요. 여기에 섀도우에 있는 좀 요런 누드한 톤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이 입술 가장자리 부분에 되게 매트해지는 딱 요런 효과가 있어요. 귀를 이렇게 눌러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얼른 앞머리랑 응? 어? 너무 상큼해졌잖아. 앞머리 세팅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주도록 할게요. 짠. 뭔가 입만 안 열면 힙하지 않아요? 메이크업 끝!